우리 신식이주 같은 경우에 참 생긴 건 여리여리하고 여자여자하게 생겼는데 네. 화가 참 많으신 분이래. 응? 맞아요. 네. 뭐 이렇게 화가 많아, 여자가? 어? 좀 화를 좀 내려놓고 살아. 응? 화를 좀 내려놓고 살아야 주변에 덕도 보고, 응? 인덕도 보고, 욕심은 한두 끗도 없이 많아서, 어? 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응? 하지만 본인은 우리 신식이주 같은 경우에는 뭐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똑부러지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신식이주는 내 자존심에 뭔가를 좀 해나가려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못 하시는 분이고, 응? 자존심이 상해서 조금만 내가 굽혀도 얼마든지 빨리 가고 일을 해낼 수가 있는 사람인데,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자존심 안 굽혀도 얼마든지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내니까 좀 남들보다는 좀 어렵게 가시는 분이 우리 신식이주래. 응? 맞아요. 그런 분이시고, 우리 신식이주는, 우리 신식이주 돈 벌어서 뭐 하고 싶어? 저는 건물 사가지고요. 노 그냥 아이랑 걱정 없이 사는 게 꿈이에요. 건물을 사서 아이랑 걱정 없이 사는 게 꿈이지만, 우리 신식이주 같은 경우에 나한테 좀 투자를 해, 나한테, 본인한테. 그걸 갖다가 꼬깃꼬깃 넣어놓는다 한들, 우리 기주가 지금 내 재산이 불어나가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어? 그 돈이 모여있지도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한테 좀 투자를 하고, 응? 밖에 나가서 이 돈이 불어서 들어오면 본인은 10배 정도는 불어서 들어와야, 아, 이제 돈이 좀 불어 들어오는구나 생각하시는 분이라, 뭐, 웬만한 돈, 진짜 돈에 대한 욕심은 상당히 많으신 분이시거든? 근데 우리 신식이주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많은 반면에 나한테 쓰지를 않는 사람이야. 어? 그렇게 구두쇠처럼 산다고 해서 그 돈이 막 무지하게 많이 불어서 들어오지 않아. 우리 신식이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5, 6년? 5, 6년 후면, 아, 이제 좀 살만 좀 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테고, 8년? 8년, 9년? 8, 9년? 짧으면 8, 9년? 길면 10년? 앞으로 10년이면 본인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건물 한 채는 갖고 있을 거야. 아시겠어? 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본인이, 운이 그런 걸. 어? 그런데 본인은, 우리 신식이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건물을 갖고 있는다 치더라도 나의 노력으로, 내 재산으로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들어온다 해요. 좋은 남자 만나시겠어. 아, 정말요? 근데 저 살면서 남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 힘으로 다 해와서. 그래서 우리 신식이주는 50줄 가까이 돼서, 아, 이제 좀 살만하다라는 소리가 그때 그 분이 들어오실 테고, 그러고 나서 50줄 조금 넘어서서 건물 한 채가 들어올 거예요. 본인 명의로. 정말 사람 괜찮은 분 들어오시나 봐. 아, 정말요? 축하드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신식이주가 이동의 문서에 운이 들어온다 해요. 네. 어디 이동할 계획 있으셔? 계획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직장을 옮겨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사업을 해도 되는지, 뭐 장사가 맞는 사람인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서에 운이 들어온다 하잖아. 이동의 문서운이 들어온다 하니 사업이 맞기는 해요. 하지만 올해는 조금 비껴나갔으면 좋겠어. 올해는 조금 비껴나가고 준비는 하세요. 준비는 하셔서 내년 초 2, 3월, 음력 2, 3월에는 시작을 할수 있을 거야. 그럼 직장 올해는 옮기지 말고. 아니, 옮기셔도 상관은 없어. 아,
옮겨도 상관없는데 본인이 준비하는 그거는 준비를 하셔. 네네네. 아셨지? 네. 운기가 상당히 좋게 들어오셨어. 그리고 우리 신식이주 같은 경우에는 그 고집으로 못 할 일이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참 여자 팔자가 내 팔자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을 텐데 네. 올해부터는 맞아. 괜찮아. 작년 말, 작년 중간 넘어서면서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운기가 괜찮게 들어오니까 괜찮으셔. 그럼 제가 이혼을 한 게 저한테는 잘 된 일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같이 못 사는 분이셨었어. 아 그래요? 같이 못 사는 분이셨고 우리 신식이주가 그분을 뭐 결혼을 한 자체도 그렇게 뭐 애틋한 사랑이 있어서 결혼한 것 같지는 않아. 서로 그냥 이렇게 엉키고 성키고 하다 보니 결혼이라는 걸 들어왔고 거기서 그분의 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람에 질려서 맞아요. 질려서 이렇게 이혼한 걸로 보이는데 어차피 살 수가 없었어. 웬만하면 맞춰 살고 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있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고 맞춰 갈 수 있는 분이셔. 신식이주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질 못해. 맞아요. 지금도 가끔 연락은 하죠. 아이하고만 하고 저하고는 가끔 일적인 문제로 뭐. 하지만 그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전화에 그분의 번호가 뜨고 이름이 뜨는 것 자체가 진절머리가 날 정도라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고 서러웠겠어. 하지만 좀 기운을 내서 운기가 참 좋게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좀 기운을 내서 좀 사셔. 네. 아셨지? 아이랑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신식이주 같은 경우에 아이 없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사셔. 네. 우리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야. 그렇게 이쁜 마음 먹고 살면 얼마든지 빌어주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네야. 아셨죠?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빌고 사시고 저 역시도 많이 빌어드릴 테니까 잘 이쁘게 한번 살아보셔. 감사합니다. 아셨지? 네. 또 궁금한 거. 저 회사에서 사실은 제가 그 건설회사니까 입찰을 보거든요. 가서 수주를 해야 돼요. 그걸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수주가 될지가 가장 괜찮아요. 될까요? 네. 올해 운이 좋은 게 들어왔다 하잖아. 운성운도 들어온다 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으시니까 음력달로 음력달로 8월 말, 9월 중순 오, 달달이 하나씩 들어올라나 보다 하고 10월달 그러니까 한 양력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요쯤에서 큰 거 하나 들어오는 거. 아, 다행이다. 사실은 매달 하나씩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제 위치가 잘 들어오니까 해보셔. 기운내서 잘 해보셔. 감사합니다. 매월 하나씩 들어오면 어우 그거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은 그죠? 거죠. 예. 잘 들어오니까 잘 해보셔. 감사합니다. 아셨지? 네. 또 다른 거. 아까 이거는 조금 이따 봐드릴게요. 아, 네. 됐죠? 네, 됐습니다.